마바냐바라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가섭이라 합니다. 가섭 존재 아시죠? 한자가 똑같아요. 부처님 마을이란 뜻입니다. 부처님 마을 이루고 살아라 그런 뜻에서 제 이름을 내려주셨는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제 개를 받으러 갔는데 가섭이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는데 파계사에 계셨던 어른 스님께서 누가 아버지는 석가모니냐 이러시더라고요.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때 우리 상자 시봉이 하나 있는데 해인사 강원에 승가대학에서 재학 중에 방학 때 와서 저보고 스님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스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민망하다, 민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보통 제 은사 스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윗자는 무슨 자, 아랫자는 무슨 자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가섭이니까 윗자는 가짜요. 아랫자는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 그 스님 가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마음이 상했는지 이름을 바꿔가라 해서 한번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섭이라는 이름 알려버리겠죠? 네. 오늘은 7월 7석이기도 하고 또 백중육제입니다. 우리 불광사는 토요일 날 이렇게 육제를 모시는데 절들은 이제 내일이 육제이기도 하죠. 또 일주일 뒤면은 올해 하안거가 이제 회향을 앞두고 있죠. 하안거는 3개월 동안에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정진하고 또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회향하는 날인데 이 하안거는 이제 7월 보름날 백중을 회향하지만 원래는 중요한 것이 공양이에요. 승보공양. 이제 그 연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목련존자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란분 그러는데 우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이제 바로 세우는 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법담을 뭐 정해서 생각을 생각하다라고 정해놨지만 백중에 대한 걸 좀 정리하고 다음 주면은 올해 백중도 회향을 하니까 몇 마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중을 매년 하는데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많은 신도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백중에 모신 선망 부모님들은 내가 이 생에 오게 한 인연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품고 양육하고 길러냈던 시간들에 비해서 내가 적어도 이 생에 이 명이 닿을 때까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일 해도 그 은혜를 갚을까 말까인데
작년 했으니까 올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백중에 입지한 분들은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해야 되고 늘 하면서도 내가 나를 인생에 인연 맺기 전 선망 부모님들한테 아주 미러카나마 조금이라도 그 은덕과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생 명을 다할 때까지는 백중기도 입지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과 발언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이제 백중 때 우리가 무심코 나를 찾아왔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여건과 나의 생활과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이 되지 않아서 마다했던 영가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죠. 이거는 옛날에는 수자영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일본식 표현이고 태아영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 태아영가를 내가 인연을 저버렸던 태아영가들이 그거는 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이 태아영가에 대해서 반드시 백중이나 또 다른 사찰에서는 중앙절이라 해서 음력 9월 9일 날 별도로 그런 전도하고 또 충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백중 때 반드시 그 영가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영가도 선망부모만큼 내가 이 생에 나를 찾아왔던 인연을 내가 스스로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 소남과 그 아픔과 그 시림을 이 생에 반드시 풀고 가야 된다. 이제 어떤 저도 어떤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거사님인데 거사님이 불교에 입문하고 나서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 중에 제 일계가 불살생계잖아요. 그 생명 존중 사상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그런 거에 큰 감복을 받고 본인을 돌이켜 보니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그런 인연을 저버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아서 그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다니는 작은 암자에 가서 회향을 하고 회향 기도를 다 천도제를 하고서 딱 나오는데 자기 신발에 오른쪽 왼쪽 신발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새 한 마리씩 딱딱 들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 입장에서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천도제를 지내고 나왔는데 그리고 신발을 신어 보니까 여기에 참새 두 마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소름이 딱 돋으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두 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왜 두 마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생에 인연을 저버렸던 것이 딱 두 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참새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은 뭔가 찝찝한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거사님이 그걸 아니까 그걸 참새를 다 모셔서 양지바늘에 다 묻어두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꿈에 동자 두 명이 나타서 내가 아주 그 늘 바쁜 갈래에 떨어져서 늘 힘들었는데 거사님의 그 발언과 기도로 내가 오늘 그 몸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인연 맺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인연을 저버렸는데 그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날짐승의 몸을 받고 살고 있다가 그 거사의 발언과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그 몸을 버리고 좋은 갈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었던 거죠. 우리가 내가 저버렸던 그런 인연들이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만. 그 인연들이 그 여러 가지의 저런을 인해가지고 나쁜 갈래에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죽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백중 때 그 마음의 빛을 가꿀 수 있는 그 서운한 마음을 아픔을 외로움을 그런 것들을 갚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갚아야 된다. 백중에 홍연아도 올해 그런 것들을 내가 깜빡 잊었으면은 오늘부터 일주일만이라도 그 영가를 위해서 지장 본원경을 읽는가 지장보사를 염원해줬는가 아미타불을 붙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타경을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광명전이라도 시급하게 하루 7번씩 해서 일주일을 채워서 읽어준다면 다른 걸 모시지 말고 내 마음에 그거를 세워놓고 마음으로 세워놓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백중기도가 이제 일주일 해양 일주일 남겨놨는데 그래서 백중은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위패를 다 모셔가지고 매년 선망 부모와 또 영가들을 천도하는 첫 번째에 가장 기본적인 공덕이 있고 두 번째 공덕은 이 백중이라는 게 유래가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게 유래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백중의 두 번째 공덕입니다. 백중에는 영가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 백중 기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공덕이 배가 되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물력이 됐든 재능 기부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이야기 연결되는 건데 우란분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우란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세 번째는 백중은 잘못된 나의 마음과 잘못된 나의 언어와 잘못된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의 백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불자들이 갖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할 수 있는 힘의 출발점 어디냐? 어디 같아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좀 더 좀 있어백에 있어 보이도록 얘기하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거를 옛날 언어로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해야지만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잘못되면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글이나 행위나
그걸 봤을 때만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라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은 지 그러죠. 멈추다. 싸띠 그럽니다. 멈추는 거죠.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의 어떤 몸의 움직임이나 마음의 움직임이나 감각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를 우리는 관하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윗바사나 그러죠. 그래서 이 앞에 거를 끊고 멈추고 그리고 보는 것, 그거를 옛날 어른들은 지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이에요, 정. 우리가 선정할 때 정.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는 게 고요해지는 것, 이게 정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해죠, 지혜죠. 그러니까 지는 정에 해당되고, 관은 해야 되는 거죠, 해, 지혜. 우리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잘 살펴야지만이 생각들을 잘 살피고 행동을 살펴야지 와서 지혜가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 전람이 오래된 분들도 지혜가 뭐예요?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맞죠. 원래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물을 오늘 지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혜는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맑고 밝은 마음. 밝고 맑은 마음 지혜예요. 그 이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못 보던 세계를 보고 나의 내일을 예측하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상태가 얼만큼 맑고 밝게 유지되느냐. 그 지혜입니다. 나의 생각이 현재 얼만큼 맑고 밝게. 그거는 준비가 돼야 되나요? 준비가 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준비 없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나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내 마음이 맑은지 밝은지 이렇게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죠. 그 우리는 이제 지혜는 맑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자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량분이 되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맑고 따뜻하고 온화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성장시키고 또 움트게 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그 자비를 바탕으로 지혜가 맑고 밝은 마음인데 우리 광자독자 크스님께서는 그 지혜를 반야를, 뿌라전자, 반야라는데, 반야를 뭘로 비볐냐? 햇불로 비볐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우리에게는 마음에 다 햇불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햇불을 스스로 꺼쳐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횃불을 좀 더 영롱하고 좀 더 크게 밝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횃불이 더 영롱하고 더 장엄하게 나를 밝히려면 내 마음이 맑고 밝아야 돼요. 내 마음이 맑고 밝으려면 그 생각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상생활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마하바냐바라미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딱 관조해서 내가 현재 마음이 생각이 밝은지 맑은지를 살피는 그 한 번의 실천, 한 번의 경험, 이게 내 마음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런 제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생각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오만 가지를 넘어서 오만 한 가지 생각하죠.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만 가지. 그런데 그 생각이 내가 사량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우리는 이제 뭐 유식 계통에서는 의식으로 표현했죠. 의식. 의와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의지와 식. 인식한다. 의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해놨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의식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의식. 그 무의식 전에 안, 이, 비, 설, 신을 전오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오식과 무의식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생각을 뭐 무량 저기 그 유광인파들, 유광행파들이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를 전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식을 후생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생각, 뒤에 생각. 그래서 사람은 의식은 앞에 생각과 뒤에 생각이 찰나 생멸을 통해서 생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뭐 한다? 생멸한다는 거예요. 생멸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생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고개 넘듯이 그래서 그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탕 없이 몰록 올라온 게 아니고 전생각의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번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번민한다면 그 마음은 그냥 어느 순간에 번민된 게 아니라 그 번민하는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찰나 생면을 늘 거듭하면서 지금의 생각이 이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결론을 얻으려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관념의 과정.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건 관념의 과정인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떠한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괴롭다, 힘들다. 요즘에 뭐 다 힘들죠. 어렵죠. 제가 절집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절집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신도를 만날 때도 그 신도는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 만나는 신도들도 저보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많은 인연들을 단원들을 만났지만
몇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상담을 하면서 스님 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힘들다고 말해요.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죠.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생각에 끌려서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관념적인 그런 생각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말 힘들 사람 힘들다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힘든다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요. 날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드는 거냐? 경제적 문제로 힘드는 거냐? 건강 문제로 힘드는 거냐? 힘들다는 걸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면 생각하는 작용으로서의 사고는 살펴보는 거예요. 고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살펴보는 것. 생각을 살펴보는 그런 생각된 내용이 우리가 생각된 내용들 그렇게 점검되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생활 가치가 되고 생활 방향이 되고 생활 지향점이 되죠. 그걸 우리는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쳐준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사상과 가치와 신념이 현재 정립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법담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다 같이 합숭을 한번 해볼까요? 세존이시여 초일월광불께서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한다면 현생이나 내생에 틀림없이 부처님을 볼 것이며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여 어려운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참마음을 열 것인즉 향수를 바른 사람의 몸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저 대세지 보살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연불로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연불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정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세지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초일월광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알리면서 이게 이제 기록된 능엄경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만큼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의 지도가 있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항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마음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얼마큼의 만야바라밀이 있고 얼마큼의 부처님의 미수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햇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그 마음의 항아리에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얼굴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번뇌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몰아내고 전환시키고 마음을 바꾸어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걸 전식득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식을 불려서 지혜를 얻는다. 그 식을 불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육식, 아까 얘기했던 전후식과 무식이 있는데 전후식을 잘 불려서 경전도 읽고 부처님의 명호도 외우고 불광사에 자주 오고 또 반야바라밀도 평소에 주력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횃불을 들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전환을 통해서 지혜를 불러오는 걸 전식득지라 유관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열애장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본래라고 하는 계기와 있어요. 근데 그 계기, 본래가 계기이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 비유를 많이 하죠. 거울. 거울이 때가 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에 때가 껴서 잘 비춰지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쓸고 닦으니까 나를 영롱하게 비추는 거울이 드러나더라. 우리는 이제 마음의 번뇌가 이제 그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내가 괴로운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요. 번민해요. 뭔가 갈등해요, 마음으로. 그럴 때 마음의 번뇌가 손님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지경이냐면 그 손님을 정말 귀하게 내 마음의 안방에 모셔놓고 맛있는 거 먹이고 잘 씻기고 잘 입히고 해가지고 이 번뇌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대접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보내야 되죠. 손님은. 손님을 안방을 내줄 필요가 없죠.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과일 한 조각 주고 그러고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니까 무슨 노래 생각이 나네요. 빠이빠이. 근데 우리는 그 번뇌를 부들겨 안고 죽어라 그거를 내 것인 양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애장계에서는 그 번뇌를 이렇게 빨리 보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식계하고 이제 이 육아 쪽하고 열애장계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게 내 마음, 내 생각, 한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 생각이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한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생각하다는 것은 생각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울 그 한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바들인 그 두 번째 있는 청어당 집에 있는 서산스님의 말씀을 함께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마음과 입이 상응 한 생각 한 소리에 제업이 소멸하여 수승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아주 명료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부여잡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과 입이 상응한다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마반자반의 입으로 염성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주식 생각하고 우리 아파트까지 오를까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빨리 가서 냉면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마냐마라 메리면은 그 마음도 뭐 해야 된다? 마바냐? 바람이. 마음이 마바냐 바람이 되면 입도 뭐 해야 된다? 마바냐 바람이. 입으로 맨날 마바냐 바람인데 마음속 눈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는 불광사에 오래 다녀가지고 내 마음속에 마바냐마라 늘 햇불처럼 타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입을 보면 나쁘다, 그르다, 오르다, 도반들까지도 그래. 버부들까지 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 보고 잘한다, 못한다.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스님의 업보예요. 그 스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어디 가면 드려요. 혹이라도 스님이 잘못하면 눈 한번 질끈 감아라. 그거 잘했니 잘못했니 풍문거리면은 장마철에 웅덩이에 장화도 안 신고 가도 풍문거리가 똑같다. 비 오는 웅덩거리, 저기, 그 흙탕물에 가가지고 장화도 안 신고 풍덩거리면은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죠. 재밌죠. 할 때는 재밌죠.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뭉탕물이 자기 몸에 튀어가지고 온 몸을 버리고 옷에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그 마음과 입이 상하다는 거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같은 방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중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억이 인연이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기억. 기억은 이제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기억하다라는 거는. 근데 그 기억이 인연이에요. 기억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언제 많이 하냐면 인연이 가까운 사람 만나가지고 그 기억을 많이 해냅니다. 옛날 지났던 추억을 많이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느냐. 근데 그 기억을 채우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기억해낼 종자들이 거기 쌓이는 거죠. 이걸 연결하자면 지금의 한 생각이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우리가 남으려면 지금 혹시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다든가 내가 뭔가 언쟁을 하고 있다든가 내가 뭔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데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암만 목적이 선하더라도 방법이 그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안 된다.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상응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마바냐바레는 성취를 해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살아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8정도 중에 정념으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니까요. 정념이 그렇다더라 라는 거는 가섭왈이니까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저는 정념은 이 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인데 이거를 뭐 멈춤, 뭐 돌아봄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 념은 기억입니다. 기억, remember, 기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생각을 해내느냐. 그래서 정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념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수행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얼만큼 계를 지키고 살 거냐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만큼 나누고 살 거냐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냐 생각하는 육념의 염이에요. 염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염불, 염법, 염승, 연계, 연계여, 염시, 염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생각. 죽어있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살아있게 하려면 생각을 내가 돌이켜서 반주하는 습관을 평소에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면 바라보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멍 때릴 때 있죠. 멍하니 그때 마음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탁 알아차려야 돼요. 딱 다잡아야 돼요. 하긴 요즘에 한강에서 멍 때리는 대회도 있대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고 거기는 멍을 때려내는 곳이고 일상에서는 멍 때리는 마음 그거는 번뇌를 처리한다. 거기에 그 멍 때리는 마음에 반나바라는 횃불을 확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야죠.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생각을 하는 거다. 바른 생각은 바른 기억으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기억으로 갈 수 있다. 참 제가 썼지만 멋진 표현이네요. 저는 박수가 진작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내가 박수를 한번 친거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중간에 조금 이제 법문이 길어지니까 덥고 습하니까 저한테 자꾸 인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저도 이제 법문을 다니는 초기에는 그때는 조금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법문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안 해도 될 인사를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알았던 것이 영안실을 가가지고 입관을 하는데 염불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입관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입관의식이 다 법문이거든요. 근데 염불을 하다가 문득 내가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눕혀놓고 염불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잠깐 졸았다고 그걸 내가 뭘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앞으로 법문하다가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향해서 마음속으로 아미타부
극락은세 하소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전혀 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몇 분 인사하길래 요 박수를 한번 치고 갈까 그랬는데 예,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지시네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바른 생각은 바른 기억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그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바자바라미를 실천하며 갈등과 다툼 없는 생각으로 누가 나한테 시비 걸더라도 누군가가 그 제가 인도 기니스강 가니까 그때 모래밭에 갔는데 기니스강 모래밭에 한번 가보셨죠? 안 가본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비로 가셔야 됩니다. 자비로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를 내서 말이 되네요, 그죠?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누군가 사기를 힐라라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힐라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래 비유를 하시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쪽으로 모래를 던지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모래 던지면 자기 얼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법회 오는데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 쓰지 말고 거기다 대꾸하지 말고 참 훌륭하게 협상하면서 마바냐 바람이 어? 마음속으로 깊이 10분 한순간 함께 마바냐 바람이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하면은 된다. 갈등과 다툼 없는 생각으로 그 시비 거는 것들 내 마음에 화가 딱 올라오는 순간 위 전쟁은 그 다툼은 그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대하자 냉정하게 대했지만 우리가 큰 품으로 큰 스폰지가 돼서 왜냐 우리는 불광사잖아요. 불광사 큰 품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 마음안 야가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기필코 승리하는 삶이 될 거다. 승리하는 불사가 될 거다. 승리하는 불광사가 될 거다. 네, 이것으로 생각을 생각하다라는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